벌꿀은 다짜꿀이다. 우리가 보통 이 벌꿀한테 벌꿀한테 설탕을 먹여서 만드는 꿀을 사양꿀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뭔 줄 알아요? 아니 기본인데. 아니, 꿀 박사님이 계시니까 일단 저건 찍고 넘어갈게요. 네. 사양꿀 뭐예요? 아 사양꿀은 벌이 꽃에서 꿀을 물어 온 게 아니고요. 일부러 설탕을 주어서 얘들이 설탕물을 먹고 아, 꿀을 만들어내는 거를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네. 정수기 하나서. 원래 그 저기 뭐야 겨울에 꽃이 없고 그럴 때 벌 예. 살리려고 이렇게 꿀물 저 설탕물 네. 먹이는 거 그것도 사양꿀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건... 꿀을 그때는 꿀을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살려고 먹이원으로 본래 꿀이 얘들이 살려고 꿀을 꽃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아... 근데 겨울철에는 꽃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탕을 주어서 아, 얘들을 생존을 하게 예, 하는 거고 요거는 꿀을 만들려고? 꿀을 만들려고 예. 설탕물을 먹이는구나 예, 예. 아~ 그렇다면 이 사양꿀은 진짜 꿀일까요? 가짜 꿀일까요? 근데 정슬기 풀어. 씨가 이거 알고 문제 내는 거예요? 모르고 내는 거예요? 아, 전 다 알아요 알아요? 알면은 요거 된다야 왜냐하면 얼굴빛이 우리를 살짝 그래?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나요? 약 된다 가짜 꿀이다가 오고 진짜 꿀이다가 X죠 진짜 꿀이다 진짜 꿀은 아니지. 사실은 이게 설탕을 먹어서 물어왔으면 꿀은 꿀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사양꿀. 꿀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지. 나도 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가짜 꿀이지. 아니 가짜 꿀이. 아니 왜 그러냐면요. 꿀에 꿀을 만드는 그 꿀의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꿀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설탕을 먹였으니까 어느 부분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예, 김하국 씨 이거 예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벌이 이게 꿀을 꽃 속에 있는 꿀을 이렇게 입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요? 먹어서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네. 아, 다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겠죠. 그때 나올 때 이미 여기서 설탕이 들어가도 요거는 꿀로 바뀐다. 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탕은 설탕이지. 근데 왜 가운데를 드세요? 아니 아니. 아니 설탕은 설탕인 거야. 오케이 거라고. 그럼 가보자. 자 가보시죠. 자 저도 사실 이건 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꿀이라고. 자 정답은 꿀. 하나 둘 셋. 꿀이다. 김한국 씨 정답. 봐봐요.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벌이 꽃을 꽃에서 꿀을 꽃꿀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걸 물고 와서 다시 몸 안에서 갖가지 침이라든지 효소와 함께 버무려서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러한 꿀벌들이 설탕물을 먹더라도 다시 한번 이것들이 꽃이 있는 꿀과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근데 물론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꽃에서 물고 온 천연꿀과는 다르죠. 성분들이 기본적인 성분들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각가지 생리활성은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꿀은 천연꿀이지만 역시 사양꿀도 꿀에는 속합니다. 근데...